2번 미스터 싱어를 만나봤고요. 자, 2번도 일단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2번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자, 나오죠? 오 마이 갓. 어, 찍었어요. 오. 실력자라면 녹사평 라이브바 소울 헌터. 녹사평? 음치라면 장안평 중고차 판매원 음치입니다. 오? 2번 미스터리 시간은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야, 자, 이건 대박입니다. 와, 지금 찾기도 힘들겠다. 어, 근데 갑자기 장안평 중고차 판매원. 중고차가 너무 뜬금없어. 어, 특히나 외국분들 나오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국적을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분이 한국 분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몰라요. 아유, 음치셔. 음자 이분은 딱 봐도 바다 냄새가 안 나셔. 아, 만복이 형처럼. 만복이. 그렇죠. 내 친구야. 아, 오랜만에 이거 만복이. 야, 내 친구야. 내 아니, 오랜만에 들어보네 만복이. 그러니까. 야, 만복아 잘 있지? 저 누구한테 어디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복이 제주도 산다 그러던데. 아, 이분 만화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말하다가 끊겨서 나 뭐 말하려고 까먹었어요. 네. 여러분, 자,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실력자예요. 마이크 잡은 손과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언제든지 툭 치면 노래 나올 것 같이 딱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아. 한쪽 이게 맞아. 그냥 저분은 노래가 그냥 생활인 분이에요. 생활. 와, 너무 헷갈린다.